할렐루야. 그제부터 어제 오늘 3일째 너무 행복하네. 너무 행복하죠? 와,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이 좋은 나라. 이야,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응? 공산화된다. 이건 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버려 가지고 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담화하겠습니다. TV 나오네. 그거 쳐다보고 한번 이따가 상상해 봐. 살겠어 죽겠어. 와, 아 진짜요? 난 상상해 봤어요. 이게 현실, 와, 그냥, 와, 정말로 은혜다. 이야, 놀랍다. 얼마나 마음 졸였잖아요. 마음 졸였기 때문에 얼마나 황당한지 제가, 야, 이거 뭐 완전히 저들이 부정당했구나. 막 완전히, 이건 완전히 각본을 됐구나. 20% 이상 이긴다. 500만 비 이상 이긴다. 그렇게 봤거든요. 아이고. 정말로 담담한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잠을 잘 수가 없죠. 아유, 밤새 한시 되니까 좀 돼도 막 그때부터 이제 0. 몇 프로 왔다 갔다 하는데 4시까지 살려주세요.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고 저는요 내 개인도 그거 교회 우리 교회 죽어요. 지금 경찰서에 선거법 위반 오락해 가지고 계속 미뤘잖아요. 계속 예 이기고 가려고 지고 가면 내가 되겠냐고. 그 상황에서 이기고 가면 이제 누구 되잖아요. 한달두달 이렇게 피했어. 막 전화도 안 받고 오락이도 안 가고 막 어쩔 줄 몰라. 경찰관이 강제로 듣게 해볼까 막 그래도 못 되더라고. 근데 딱 전화했어요. 왜 전화 안 받고 왜 피하셨어요? 어? 막 그래서 아 경찰서 오락이 무사도 그랬지. 경찰관이 어이없으니까 웃어. 야, 난 그것도 감사하다고. 와, 일단 솔직히 말해, 나 솔직히 무사도 그랬다. 뭔가 할 말이 없잖아. 이게 뭐 웃더라고 자기도 엉겁게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지 말았잖아요. 막 그래. 그치. 지금 이번 네 번째거든요. 세 번째 계속 오고 뭐 600만 원 벌금이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또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이네. 이재명의 지지한 목사들 지옥 간다. 1170이요. 아 그걸로 딱 걸어갔고요. 와, 근데요 그거의 유튜브가 120만 개 뜬 줄 알아요? 120만 개 떴더라고. 그거 완전히 히트쳤어요. 난리 났어 뭐. 그걸로 그러더라도 이기고 나니까 이제 느긋하잖아요. 아 이겼는데 저들이 뭐 꼼짝 못하지 판도가 바꿔졌는데 너무 감사하네. 그러니까 정말 광희석 그랬네. 뭐라냐면 이 나라 살았지만 안디옥께 살렸대. 진짜요. 안디옥께 살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움 당하여 광주서 나는 그런 나를 가만 안 둘라겠어요. 개인적으로지 나 그때 느끼기를 야 하나님 살려주셨다. 다른 기도 응답도 응답이지만 내 개인적으로 뭐 복받고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죽냐 자유 대한민국이 없어지느냐 아주 중요한 위기 가운데서 3월 9일 선거 얼마나 무서운 선거인데 우리가 사실 이 교회가 폐쇄되고 없어진 상황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손들 어떻게 되며. 저는요, 이번 3월 9일 대선 이긴 것이요, 세계적인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그 누가 벌벌 떨고 있겠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아이고, 뭐, 자기들은 이미 각본에서 이겼다고 생각한 거요. 내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부정 다 해놓고, 뭐, 그것 쪽 얘기하고 싶다. 어쨌든 간에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이럴 바에는 조금 더 해버릴 건데. 500만, 50만 더 해버릴 건데. 아이고.
그런데 그것이 뭘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살려준 거예요. 이미 이번 대선 이긴다고 응답받은 사람 몇 사람 자 되려고 왔어요. 다 보여주고 들려줬대. 저는 뭐 이번에 이긴다 진다 대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비전이 있거든요. 저한테 어마어마한 비전 다 된다 했거든요. 그게 지금은 뭐 교회가 죽겠는데 되겠냐고 뭐 모든 거 안 되죠. 그 내가 왜 이렇지?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초저녁에 그 난리지? 뭐 이런 거. 근데 결국은요 전부터 앞도 이겼단다면 그리고 조마조마하면서 이기기 때문에 우리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다. 더 하나님 뭐 주님 오셨습니다. 아무도 없냐. 주님이 오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긴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있구나. 이 나라 사랑하고 있구나.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 관심 있구나. 북한도 문제고 중국도 사실은요. 지금 미국과 중국과 패권 전쟁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도 지금 마음이 이대로 막 벌벌 뜰고요. 힘을 못 펴서 여기서 다 막아불고 있잖아요. 또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세계가 사실 근데 이게 놀라운 사건. 그게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 얘기만 해도 끝도 같은 거네.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한국 교기가 문제가 혼합주의가 됐잖아요. 혼합주의. 그 당시 혼합주의 뭐냐면 발아세라 생겼는데 발아세라는 발은 남신, 아세라 여신.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고 피를 준다. 발신. 아세라신은 타량, 가축을 많이 낳겠다. 어쨌든 그 지역의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토속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저들이 여호와를 버린 건 아니에요. 버릴 수는 없죠. 자기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받고 홍해를 갈고 다 봤는데 버리겠냐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믿되 그 지역에 물질의 복도 받으려면 일단은 그것도 믿자. 혼합주의 두 개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버린 건 아니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버린 건 아니라니까. 그래 더블식하고 세조가 되고 그게 이거 아니고 뭐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뭔가. 그건 엘리야가 성에 각을 떠놓고 하늘에 불 떨어지고자 중요한 메시지 뭐냐면 오늘 또 하나님의 성에 불이 떨어질 때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개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이 떨어진 것이 그냥 것이 아니고 예배가 회복돼요. 첫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무너진 제단 수축 예배 회복. 오늘 또 어떤 게 예배는요 국가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임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만들었는데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도 궁극적으로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것이잖아요. 본질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따서 한 자녀는 안 이것이 결정이 나는데 뭘 이거 누가 간섭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비전 성격 당연히 감사해야 돼. 우리 한양 목사 인생이 아니고 사실 그래요. 예배에 무릎 꿇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갔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갔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혼자 막 경찰 들어오고 난리가 나고 별이 얼마나 힘들어 막 끝까지 막 싸웠죠. 그래서 손유 목사, 안야 목사 우리 그 셋을 이렇게 띄웠더라고. 세 분 그 매비 끝까지 이겼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너진 이 단을 쌓다. 이게 뭐냐면 단을 쌓고 또랑을 팠다. 마음에 또랑을 판 것이 뭘까? 마음을 찢는 회개, 통에 잡어. 그리고 번제물에 또 물을 부어요. 불이 떨어야는데 나는 이게 믿음이 당당하게요. 인화물질이 아니고 막 하나 역사만 된다. 물을 부어 된다. 그리고 소제 드릴 때, 고운 가루 제사 드릴 때,
그 시간에 기도를 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소재는 고운 가루지사인데, 우리가 고운 가루가 돼야 되거든요. 고운 가루. 소재. 우리가 미숫가루 만들 때, 콩이나 보리를 볶아갖고, 어떻게 해요? 빠져. 그대로 섞어버리면 콩 따라 보리 따라요. 아, 그렇구나.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져야지. 교회는요, 여러분 고유의 목소리 내면 안 돼. 섞어져야 돼. 그냥 섞어져야 돼. 하나 돼야 돼. 고운 가루, 소재 드릴 때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차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가루도 거친 가루가 고운 가루. 옛날 맷돌 있죠. 맷돌에다 넣고 갈잖아요. 신약구약 두 맷돌에 넣고 부서지고 갈아. 그것이 우리 고난이요. 환난과 고난 통해서 기도할 때 고운 가루 깨어지고 부서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도의 내용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붙잡고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걸 붙잡고 여기서 그 기도 내용이 좀 의미가 있어요. 영혼 육의 기도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 되신과, 자, 하나님의 우리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돼. 영은 바로 하나님 되신과. 두 번째, 내가 주의 종된 거, 하나님 종인 거, 이것은 혼의 문제. 하나님 시켜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가이 각을 떠놓고 불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 향한 알게 없어서 육의 문제죠. 이제,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니다. 이 고백한 그 기도, 짧지만은 깊은 내용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기도 응답도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살 때, 불이 떨어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는 살아야 죽어요. 죽지요. 아니, 지금, 자, 그 당시, 이 가장 악한 아방, 이세벨, 그 정권이잖아요. 또 거짓한 850명이 보고 있잖아요. 그들과 혈투가 벌였잖아요. 백성들이 땀을 주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나는 대단하다고 봐요.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감히? 불이 안 때려 죽는데 그 믿음 가지고 가서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는데, 바로 내 목숨을 내고 거기에 가고 거기에 기도하는 그삶 자체가, 여러분, 엘리야는 속죄 제물 송아지가 아니고 엘리야 자신이 속죄 제물 되고 거기에 간 자신이 밀어낸 그곳에 하늘에 불이 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번제물, 이 말씀의 각을 뜨고 통회 자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때 불이 떨어지는데, 이 불이 하늘의 불이 되어 가지고 나무, 돌, 흙, 또랑이, 물까지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뭘 의미하는가? 이 세상에 모든 나무, 돌, 흙, 또랑이, 물,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잖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하늘의 불 앞에는 모든 게 녹아지게 되고, 불 앞에는 굴복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죄 제물 위에 불이 떨어졌다. 엘리야 자신이 속죄 제물 가운데서 죽어진 가운데서 내 몸을 드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은요, 내 몸이 헌신한 거대, 희생한 거대, 내 몸을 드린 거대,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고, 오늘 이 시간도요, 피곤한 토요일 밤이잖아요. 난 놀랬네. 또 여기서 또 헌금도 다 하고 그러면서 많이 오시네. 야, 이 자체가, 이삶 자체가 엘리야가 속죄물 드리고 몸에 드리고, 여러분 이 수, 이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사실은요, 여러분이 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세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만 높여야 되지만 하나님 명예 감동된 하나님 받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안양 목사 마음속 존경하고 사랑해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은사 많이 있어도 그 삶 자체가 의롭고 깨끗하고 정의, 진실, 공의 딱 들으면 알잖아요. 정확하게 목숨 걸고 막 그대로 직원하고 딱딱딱딱 쏴버리잖아요. 와 대단한 거요. 와 보통 똑똑한 사람 아니네. 와 말을 이렇게 발음해서도 어떻게 발음이 좋은지 나는 발음이 별로 그런 발음 못 내. 근데 와 짧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길게 아마 이거 센텐스가 탁탁탁탁 온 것이 탁탁 막 그 준비가 뭐 한 시간에 뭐 두세 개 준비한다는데 대단한 거요. 하나님이 쓰신 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바로 사실 근데 안양 목사 혼자 해야 한대. 여러분이 이 받쳐주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받쳐 여러분이 오늘 엘리야의 그 삶의 정신 자세가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기둥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비전 성결교회 안양 목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깨우잖아요. 희망을 갖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힘 있는데 줄 서고 좀 불의해도 그쪽 따라가고 나는 가만히 보면 진리를 따라가냐 이익 따라가냐 따보면 알거든요. 진리 따라가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이익 따라가 대부분 이익 따라가 아니 진리는 진리고 말씀 말씀이고 본인이 정확하고 분명 칼라가요 명확하게 가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은데 아니 사실 그리고 이게 교회를 한국교회 살리고 있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해야죠. 감사하시 바랍니다. 뭐 내가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여기 와서 하겠지만은 저는 분명히 이게 또 여기서 제가 얘기한 것이 그렇구나. 그러면 신학생들이나 일반 목회자들도 아 그렇구나. 원칙대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의리롭게 바르게 깨끗하게 이게 메신지잖아요. 언론이잖아요. 선포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 지적해야 되잖아요. 각계각층 다양면을 알아갖고 연구해갖고 탁탁탁탁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 신방하면서 그 설경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아멘이죠. 지금 속죄 엘리야 얘기하면서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했거든요. 지금 기독교가 기복, 형통, 번영만 원하는데 십자가는 안 줘요. 고난을 싫어요. 주님의 축복, 주님의 능력, 축복, 능력이 주님 자신을 좋아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피해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정말 주님 따르고 있는가. 본질이 잘못되니까 끝까지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형통복만 형통복은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냐고요. 십자가 피해 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뭉클해가지고 나의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무궁무진한 나를 역사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님 우리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가 다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높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감사 감격에서 정말 주님 사랑해서 감사해서 밤새 울고 밤새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얼마나 힘드시죠? 주님도 상처가 많으시겠네. 우리 예수 상처 받죠. 우리 예수 상처 없겠어요. 성령께서 탄식하는데 그러면 나 때문에 상처 받으시네. 이 한국 대사 때문에 주님을 아파하고 아니 주님도 상처 아픔 눈물이 주님 눈물도 닦아주고 상처 아픔 닦아주고 그 보듬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신이시고 우리는 복만 받아야 되고 나 좀 도와줘. 맨날 그런 차원에 사니까 얼마나 속상하냐고.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정말 나 위해서 핍박당하고 나 위해서 죽을 수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런 가운데서
엘리야가 불이 떨어짐으로 나라가 전체에 놀라운 역사가 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고 오늘 또 함께 본질 회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에 불이 떨어지는데 불이 그냥 오냐고. 그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 무리는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면서 소재가 되고 속죄물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몸뚱아리 가서 내가 목숨 걸고 죽겠다. 그 십자가 죽는 거죠. 십자가 통과해야죠. 그래야 불이 떨어진 거죠. 십자가 없이 그냥 불만 주라면 오겠냐고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어디서 빗나갔을까? 형통 축복은 좋지만 형통 축복이 목적이냐고요. 예수가 목적이고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 산에 감사 감격해서 뭉클해서 나는 정말 주님에서 산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나 같은 거 불륜 감사하고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 아세라가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막 놀랍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나를 그냥 구주 나를 구원하신 그러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 하나님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그분이 통치하시고 나는 그의 속에서하고 하나님의 산 인생 여러분 수준이 이제 내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 뭘 원하십니까? 여기서 엘리야는 그 나라가 전체 변질됐었을 때 자기 몸을 대서 기도한 가운데서 하늘이 불어뜨진 가운데서 선지자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게 됐는데 오늘 이 정신과 철학과 사상을 가지지 않으면 이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세속화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불이 이러면 성령에 불 떨어진 것은 흉내낸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흉내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된 교회를 봐야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 있고 성령의 불 받고 체험 받고 신유의 능력도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신유의 능력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나올 수밖에 없는 주님 사랑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불이 없이 냉랭하고 이성적이고 조직적이고 교리적이고 뭐 맨날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따져갖고 교회들이 다 죽었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 떨어진 교회를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의 자복한 만큼 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정말 애통하고 통의한 만큼 신령한 눈이 뜨게 되고 시온이 열리게 되고 마음의 시온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더 기쁜 기도, 주님 사랑, 거룩함, 임재 다시 말하면 주님 만나게 되면 하늘의 햇살 은혜 빛이 와요. 사실 기도 시간 행복해야 되거든요. 잠깐 기도 같은데 금방 시간이 갔어. 너무 기도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도 오지만 응답의 목적이 아니고 교제 삶 나누는 거요. 나누는 거. 그분이 때로는 잠깐 자면 막 깨울 때였고 막 주님 나 같은 거 원하시니 그리고 강단에 엎드려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가정 얘기하면 제가 딸만 셋 낳았어요. 늦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늦둥이 아들이 한동 나갔고 이제 청교사 간다 훈련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 애가 한 3살 한 14년 터울로 딸 셋 다 신학을 해갖고 그것도 장신대 신대움 다 나올 정도고 또 다 우리 장신대 제일 좋은 신대움이거든요. 사후 다 그래갖고 다 목사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아들도 이제 선교사 간대. 훈련 받고 있어. 선교사 간사요. 미국에 아주 좋은 신학 저 회사 다니다가 얼마 전에 사표돼서 요즘 얼마 들어가 어려운 회사인데 막 한동대 그 반에서 톱하고 대단하게 어쨌든 그런 이쁜 아들 줬어요. 근데 믿음이 얼마나 한 번은 이제 제가 금식 은총아 나 지금 3일째 금식하고 있다. 아빠 난 5일째 오고 있어. 한동대 다니면서
대단한 거요. 방학 때 와가지고 지가 말도 안 돼. 어디가 성경 통도고 막. 그 선교단체 가갖고 갑자기 온 거 없는 얘기인데 어제 내가 감사한 게 그 비전 선교단 간사로 가는데 한동대 한 2학년 때 1학년 때 한 21, 22살 먹은 애가 팀을 이끌고 가요. 팀을. 한 10명. 그 장로 안수리 다 있어. 그래도 자기가 간사잖아. 그래갖고 팔레스타 가가지고 뭐냐면 훈련이 뭐냐면 이제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 집에서 밥을 먹어라. 언어도 안 통한 데 그걸 어렵지 않아요. 선교단이 훈련이 훈련. 근데 아들이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두 개 보이더래. 물고기가 보이고 할머니가 보이는데 할머니가 눈이 빨갛더라나. 야, 물고기는 해변말이다. 해변말 그래갖고 그 할머니 찾아가갖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고맙다. 이게 영적인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가정도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참 기도한 것이고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 문제는 신령한 눈이 떠가지고 영적 생활해야 됩니다. 본질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교회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불이 떨어지니까 불을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근데 기도 시간이 행복한 시간 그 얘기하면 이렇게 했는데 기도 시간 자체가 행복인데 이제 그 아이 얘기에서 좀 빗나갔는데 근데 그 세 살, 네 살 때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곱게 안아요. 엔돌핀이 너무 좋아하고 뭐 귀에는 답답하거든요. 숨이 그러니까 딱 쳐다보고 아빠 됐어? 나 놔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하나님 우리가 밤에 기도하고 있으면 꼭 껴안고 있는데 하나님 됐어요? 놔주세요. 나 집 잠자려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아니냐고. 만약 우리가 기도를 그냥 어떤 응답, 물론 응답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이 교제, 사랑, 만남. 하나님도 외로우셔. 대화하고 싶으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 애를 내가 키우면서 느껴지기를 이야, 너무 행복해. 너무 깨어나면 돼. 그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얘는 아빠 됐어? 놔주라는 거지. 하나님 됐어요? 나 빨리 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됐어. 좀 더 있어. 하나님 꼭 깨어나는 시간. 그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기도를 깊이 한 만큼 주님 만나요. 만난 만큼 변화돼. 영적 체험 있는 만큼 바꿔지게 깨뜨려 회개한 만큼 통해 잡아간 만큼 내 죄성 육성을 뽑아낸 만큼 내 안에 그 더러운 거 뽑아낼 거 거룩한 것이 임재가 들어오고 기쁨이 되고 햇살이 되고 몇 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보여주고 들려주면 이야 그대로 돼. 나 그런 것이 많아. 그런데 내가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어떤 부서 얻어서보다도 하나님 나를 보시네, 사랑하시네, 내 기도 응답하시네, 교제하네, 음성 듣고 있네, 행복한 거 아니요? 뭐 사랑을 느낄 때 물질의 복도, 예, 기도 응답의 사랑이 왔다는 그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임재 가운데서 그게 영적 생활이더라 이 말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 알아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 응? 아니 행복한 가운데서 사랑한 사람끼리 데이트인데. 아, 30분? 1시간?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 좋지요. 2시간, 3시간 막 그렇게 하다가 끝나고 가서 또 핸드폰 얘기하고 전화하고 그래야 진짜예요. 아멘이죠. 날마다 무실성해야 기도보다 더 재밌는 거 없어. 기도보다. 저는 게이트 하고 오면서도 거의 오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고. 통성 기도하고 싶으면요. 게이트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이 가운데가 큰 데 있어요. 큰 게. 그러면 잘 됐다. 그리고 딱 잠가놓고 두 시간 동안 쫙 이거 봐요. 아, 진짜. 너무 좋아. 가르쳐 줄게. 재밌어요, 기도 시간이. 기도보다 재밌는 게 됐어. 사랑하고 그분 껴왔는데요. 사실은 회개 운동은 기도 운동인데 본질 회복인데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더라. 기도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야 돼.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많은 사람 많이 있겠지만 기도의 맛을 알아요. 맛을. 나는 다 망해가지고 두 명을 개척을 했고 뭐 그런데 막 12시에 철학 산에 달방 생활을 하고 쌀이 떨어지고 신학 가기 전에 제가 학교 조대 근무하면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다 사기당하고 사표했는 거 다 망했어. 근데 그때 막 산에 가서 밤새 12시부터 4시까지 밤새 기도합니다. 막 100일 작정하고 막 몇 달 하고 금식하고 기도. 근데요, 그게 나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그때 하나님 보여주고 들려준 거 그대로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 한 번은 저한테 너 지금은 예망 중인데 앞으로 식스인 줄이라 그래. 근데요, 근데 예망 중이잖아요. 식스인 줄이라. 진짜 식스인 막 연발총. 우리 교회가 92년도에 한번 위기가 돼가지고요. 땅을 2,400평 사놓고 경매 들어가서 막 그때 3일 금식하고 막 심집해갖고 막 암병이 났고 중풍이 났고 그런 역사가 났어. 그런 때도 있었어요. 뭐 항상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살려주려고. 그래갖고 한 주간에 100명씩 등록이 되고요. 예산이 막 팍팍 올라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건축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 그때 신학 들어가기 전에 맨날 철학하고 금식 기도했던 것이 보여주기를 그때 애망중에 식스민주를 할 때 정말 식스민 줘가지고 역사가 나더라고요. 지금도 오늘 신집회 해오고 기도해요. 다시 말하는 교회들이 나는 목회자 그래. 이왕 목회했으면 여러분 목사님 오직 기도 사람이잖아요. 너무 기도가 1시간, 2시간 안 돼요. 최소 3시간, 5시간 해보세요. 그러면 다 역사가 나. 불이 떨어지고 병도 고치고 음성 들리고 말씀 깨달아지고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되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사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주사파 정권이 이렇게 됐을까? 한국교회가 변질되니까 이것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켰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응? 그 때문에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읽건대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나 땅을 고칠지라. 회개 금식밖에 없어요. 통회 자복인 거예요. 사실 고난 어려움도 회개 통회 자복 기도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 유다인과 이스라엘 주민 너희는 스스로 할례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속하라. 이게 마음 가죽을 이게 통의 애통 회개잖아. 마음 가죽을 스스로 베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고난 당한 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오직 우리 기도 운동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 생명 있는 교회가 된 것은 기도 불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의 불을 아니 부흥회를 나 우리 부흥회를 뭐 아 새벽 마치고 아니 나 피곤 잠자는데 안 들어가고 앉았네 계속 아니야 목사 내가 들어갈 수 없잖아. 아 저녁만 때문에 내가 새벽에 마치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앉았네. 이게 흉내는 게 아니고 아 대단하구나. 아침도 금식하다 계속 앉아서 계속 이래. 야 그게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걸 기도로 말씀을 극복했더라. 그게 영성의 사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 감사해. 그리고 비전 성결교회를 세워주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더 부흥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난 함께 볼 때 어떤 교회가 물론 대형교회가 처음에 그런 분들이 시작할 때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꼭 변질도 되고 또 정치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뭐 함께 엉망으로 왔다 갔다 끌고 가면서 그분들이 아니 왜 정부에 이럴 때 정부와 싸우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물을 다 끓여버리고 막 더블씩 가버리고 막 속이 상해요. 이건 진짜. 그래서 세조가 돼버린 거예요. 세조가 된 거예요. 통의 자복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죠. 에베소에게 일곱 별을 붙잡고 일격 첫대 사이에 단신이 가라사대. 그러면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뭔가 일곱 별은 최종, 일곱 첫대 교회에 단신이 가라사대. 첫사랑을 버렸다. 많은 죄종들이 80%가 첫사랑을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일곱 별, 일곱 촛대 사이에 단신시가 일곱 개 나타난 그 주님 모습이 그랬구나. 오늘날 죄의 종이 80%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되고 잘 되면 세조가 돼갖고 그래서 사도바울이 몸에 가시를 준 이유가 있더라고. 몸에 가시를 바울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똑같아요. 백진 한 장치. 저는 제가 목회를 굉장히 빨리 성장해서 10년 만에 관계에서 1,000명 돼가고 유명하게 됐어요. 그 당시. 그리고 나서 막 은사사역도 하고 뭐든 막 했는데 그 후로 내가 또 실수한 것이 조금 목회적으로 훈련도 받았어요. 뭐 말하고 싶지 않아. 또 회개를 했어요. 근데 교회 부흥 성장이 목적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은사사역도 오고 성장하고 큰 교회 되겠다 막 나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부흥이 온 거지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그리고 고난도 겪고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북한 사람하고 그 사람을 모이면서 내가 돈을 준 것이 띠끼고 도망가보고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어. 와, 교회가 힘들었는데 잘 나간 교회가 한순간에 시험이 딱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도 하나님이 시험 된다 또 말하죠. 그때가 2006년도 12월에 금식을 해라 그래서 12월째 금식을 했거든요. 3일 금식해서 3일로 할게 6일간 하라. 6일간 따고 나니까 2007년도 1월 중순에 교회가 시험이 온다 그래요. 1월 말 진짜 시험이 온 거예요. 그 사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나 그래서 시험 들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이제 이재임자 부담 반했어요. WC 설 그래서 또 지금까지 그래서 그 후로 막 기회가 어려움 당했는데 그때가 뭘 느꼈는가? 제가 그냥 큰 교회 얘기해서 나도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막 잘 나갔다 해서 한 주에 30~40명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집사나 오고 갈 관심도 없어요. 그냥 막 금방 되니까. 근데 지금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귀한 줄 몰랐구나. 그래서 큰 교회가 세소가 될 수, 나는 그런 대형교회는 아니었지, 뭐 그 정도 같고. 근데 그때 그럴 수가 있구나. 충분히 알아서 바울의 몸에 가시도 준 거예요. 그게 누구 판단하지 말어. 다, 나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요. 별것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함을 깊이 깨닫는 만큼 중요해야 돼요. 선율한 나머지가 조심해야 돼요. 나는 김상환 목사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신대원, 장기 신대원 3학년 때 MT 훈련 때 그분이 이 MT 신대원생들의 붕이에요. 그분 이러니 그때 거기가 명성께 잘 됐는데 한 3,000명 잘 나간 게 지금처럼 그 정도는 아니죠. 그때는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보고 울었어요. 제가 그때 개척 2년 만에 그래도 상당히 잘 큰 성장 잘 되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막 찔리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회개 얘기인 거 지금이 하나님이 구하신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시면 몇이지 아니다. 그렇게 그런 분이 그렇게 잘 나간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요. 얼마 어렵게 개척했는데요. 근데 왜 나중에 저렇게 됐을까? WC로 가버렸을까? 제가 WC 때문에 2013년 5월에 밤새 한번 철회하는데, 하나, 이건 아니잖아요. 저분이 저럴 수는 없어요. 막, 같은 통합적인 막, 너무 막, 밤새 기도를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10월에 이제 설교를 하게끔 하나님 세워줘갖고, 제가 반대표 설교를 하고, 교단에 정지 먹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때에, 이 사단을 잡아 죽이는 WC 마귀를 보여주고, WC 마귀가 어떻게 보였냐면, WC가 마귀라는 거 확실히 나는 직접 봤어요. 제가 싸우면서 쓰러졌기 때문에. 3일간 쓰러져가지고 있는데, 큰 짐승, 호랭이, 뭐가 이상한 짐승, 흉측한 짐승, 6~7마리 나 있어요. 나를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요. 근데 이제 싸우더라고. 제가
그 설교하고 쓰러져갖고 3일 만에 깨어난 상황이에요, 이제. 혼수상태에 꺼져본 거예요, 이제. 뭔지 모르게 그냥 사단의 역사죠. 근데 완전히 공격받았고 제가 이제 쓰러졌는데 그 짐승과 막 싸우는 거, 막 때려서 하나를 죽였어요. 하나 딱 죽이고 나서 이 하나 그 죽인 그 짐승을 가지고 한 여섯, 일곱 마리 그냥 위에 이렇게 때려붙더라고. 꿈속에서. 그러니까 주먹도 났죠. 그 무거운 거 막 때려보니까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더우시 마귀 또 새끼들이서 그 새끼들을 목사가 보고 있는 거야. 목사가 더우시 보고 저리 가! 하고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 할렐루야. 그리고 딱 또 잠이 들었는데 독수리 같은 시커먼 새가 날아와. 그러더니 내 손을 쉬고 소시랑이죠. 소시랑. 소시랑을 확 찍어갖고 피가 난 거야. 꼼짝 못해. 근데 이걸로 또 잡아 죽였어요. 그 독수리를 두 번을. 그 저는 항상 사명에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는 WCC 이것들이다. 혼합주의다. 불교 이거 구원 있다고. 이거 말이 되냐고. 그걸 뿌리법, 그것에 의해서 주사파 정권이 들어온 거 알아요?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신사참배나 WCC 같은 거예요. 신사참배가 1938년 9월 9일에 통과됐는데, 48년 9월 9일에 조선 민주, 이민주 국가에 만들어졌고, 딱 10년 만에 58년 9월 9일 날 전 북한에 있는 교회 다 폐쇄시키고 98년 9월 9일 날 김정은이 취임하고 그리고 2019년 9월 9일 날 조국이 법령 임명하고 야, 9월 9일, 9월 9일, 9월 9일 4월 15일 그 선거나도 김정은 생일날이잖아요. 모든 게 저들이 주사파 정권 맞췄잖아요. 그래서 난 안타까운 게 지금 한국에 있냐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왜 그렇게 세수가 됐을까? 그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 뿌리를. 난 안타까운 게 나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이거 한국교회 망치니 그분을 모시고 뭐 부활절 뭐 연합회로고 뭐 소강석 근양반을 뭐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그 어떤 그 높은 양만 있잖아. 그분이 막 같이 뭐 부활절 집회나게 내가 가슴이 푹 무너져. 아니 베드로도 세 번 부인했으니까 회개는 했지만 그분들이 더블 회개한 것도 아니고 예배 지금 소강성 목사가 예배 드리지 말자 해갖고 한국에 다 죽었는데 근데 그 두 분들 대형교회 또 붙잡고 같이 가가지고 막 부활절 연합 집회하고 한국에 어디로 가는 거야? 진짜로 그냥. 너무 열불나버려. 다 정치꾼들, 정치꾼들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화합복 하나 된다고? WC에 들어갔고, 한국계 망치고, 주사파 잡고 들어온 그 창본인 오고, 그런 목사, 예배 안 드리겠고, 그런 분도 연합에 갖고, 화합하고 일치한다고? 혼합주의죠. 그 혼합주의죠. 회개시켜야죠. 저는요, 내가 지금 이번에 알잖아요. 막 이동이 알잖아요. 제가 나서 해야 되는 막, 근데, 막 참으면서도, 과연 내가 사람까지 품어야 되나? 아니면, 정확하게 해서 회개시켜서 저분을 구원시켜야 되냐? 막, 너무 괴로워요. 근데, 여기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진리는 정확하게 복음 진리고 예수만 구원이고 타박할 수 없는 것이고 어찌 그리스도 별 하나 배우며 어찌 빛과 어둠이 하나 되겠느냐? 절대 우리는 회개하고 통의하고 성령에 불이 와야 되고 그걸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개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계 방향을 망치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WCW 위에 다 탈퇴해야 되거든요. 난 지금도 WCC 소속한 사람들이 깎아본 게 WCC 누가 만든 로마 캐토릭에서 스탈린하고 만든 거예요. 그들은 켈빈
루터를 이단으로 죽이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신교가 더블시 따라간다는 것은 개신교는 루터 켈빈을 따라줄 수는 없어요. 감리교가 어때 더블시 간 거나 다 루터는 믿어요. 그죠? 아니 그들이 계획했으니까 그래서 개신교니까 루터가 개신교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루터를 따르는 개신교란 말이요. 근데 WCC는 캐톨릭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만들었다 이 말이요. 자 보세요. 그럴 바에는 캐톨릭을 따라가려면 루터를 죽이려고 한 거 루터를 믿는다면서도 캐톨릭 따라가? W 따라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 차라리 개신교 하지 말든지 WC 하려면 천주교 가버려 그냥. 그래서 그걸 신앙 직제일치 2014년도에 했어요. 로마 교황 왔을 때 아렌 했잖아요. 아홉 개 교단이 무릎 꿇었잖아요. 아렌이 뭐냐 보니까 그 교황의 배에다 무릎 꿇고 뽀뽀한 거예요. 내가 뽀뽀했냐고 뽀뽀는 안 했으면 다 무릎 꿇었어요. 한국 교회 어디로 간지 알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개혁을 하겠다. 개혁이 뭔가 저는 부산 반대지 뵈면서 그 짐승 잡고 떨어지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다 날 1년 정지 먹은 사람 누군가 보니까 아 이분이더라고. 박영호 죽이라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울었어요. 재판받 아니 불교 구원 없다고 했는데 없는데 불교 내가 근데 왜 나를 정지 먹이고 쫓아내냐고 정지 1년 동안 설교금 강다금 박탈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통합 측에서도 알아요. 합동 측도 알고 그래서 제가 본질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예, 핍박받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광주에서 애국운동 하다가 핍박받았지, 애배 애들이 다 핍박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저를 정면 공격하고 나쁘다고, 뭐, 제가 대단한 인물은 아닌데, 저 성분을 볼 때, 트집도 할 건 없어요. 그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어,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어려울 때에 비전 선교회가 정말 깃발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본질 회복, 본질 회복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갑니다. 본질 회복. 간단해. 다른 거 없어. 그냥 뭐 우리가 특별한 거 만든 거 아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본질이 안 됐으니까 회복하자.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위를 떠난 천사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거 삶을 고쳐가 그 지위 와야 되거든요. 본질로 돌아와야죠. 기도 말씀에서 그것이 말씀 영이고 생명 성격을 다 신학으로 따지 말고 신학은 필요하지만 학문 하나의 학문 대상이 아니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가 하나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주의 광명이 광 저 해를 볼 때. 햇빛이 나 비춰주기 때문에 다시 해를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만나는데 그래서 성경을 다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그 성경을 깊이 보면 십자가 부활이고 예수 생명이고 희생 헌신하고 사랑하고 주님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주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으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것이 행복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사랑해 주잖아요. 내가 본을 보이면 바울이 내가 그 본받 나를 본받으라. 주인 본받아야죠. 그러면 자네 따를 건데 굴림 오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지도자와 지배자가 있어요. 지배는 굴림 다스리는 거예요. 지도자는 내가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본을 보이고 사랑의 종 노려두고 발을 세워주고 희생 헌신하고 남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키워주고 눌리지 말고 그 사람 자유를 세워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개척교에 눈물 닦아주고 힘없어도 그 사람 세워주면서 약자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왜 하나 안 되겠습니까? 왜 본만 보이면 하나 안 되겠습니까? 나를 따라가지 말고 아니 씻어주고 섬겨줘봐요. 나눠줘봐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 좀 영적 지도자가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지도자니까 따로 나가지 말고. 지도자를 찾고 있어요. 진짜 말씀의 영이 누군가, 생명이 누군가. 성도들이 교회를 찾고 있어요. 설교의 말씀이 진짜 있는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안양 목사님 보고 목사님 두 개 설교를 듣는데 참 성경적인데 성경적인 왜 저를 공격한가 몰라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성도들이 다 성경적인 거 아닌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갖고 설교하면 되죠. 우리 안 목사님 얼마 성경 인용 많이 합니까? 계속 성경 갖고 이제 계속 암송 나오고 그거에서 말씀밖에 능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개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개혁은 저는 본질 회복 운동에서 제가 팔복에 대해서 딱 눈이 떴어요. 팔복. 팔복을 딱 보는데, 아, 신앙생활 8단계가 있구나. 근데 베드로서 1장 4절 보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과 8단계 쫙 올라가고 팔복을 딱 연결했는데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8단계가 있는데, 8단계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면 낮아지고, 고난, 혼란, 심령이 가난, 그때 예수 영지 보고, 예수 영지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애통, 회개, 기도하게 돼. 애통, 회개, 기도면 온유해져요. 기도 많이 하면. 그 4단계 오고 나면, 의지, 목마름이 와요. 하나님에 대한 나라 갈증. 그 다음에 5단계, 긍휼적인 마음. 이제, 이웃에 대한. 그리고, 그 청결해지고 여섯 단계 화평. 근데 8단계까지 올라가면 의지 목마름인데 아 5단계 가면 남을 긍휼적인 마음도 있고 6단계는 청결도 되고 하나님 보고 7단계 하나님 아들이라고 받고 화평이야 피스메이커로 그 최고 높은 게가 8단계구나 핍박이구나. 근데 8단계까지 올라간 핍박과 고난을 십자가 질 수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변제되는가? 삼박자 축복. 자 그래갖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되고 강건하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범사 잘돼.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그네를 들이면 잘했도다. 그러면서 진리한 행한데 힘이 기뻐하느라. 그게 사랑이고, 나그네 대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건 나그네 대접이고, 사랑이라니까. 근데, 가만히 어디로 갔냐면, 범사에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야지, 근데. 그럼 영혼이 잘 돼야지, 근데. 목적은 범사에 사는 거야. 그럼 영혼이 잘 돼야지, 근데. 영혼이 잘 되면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불받아야 되고, 근데.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지,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불받고 온 것이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예배가 수단이고, 하나님의 수단이고 범사된 물질의 복이 목적이고 그게 변질된 거 아니냐고. 어디로 갔냐고 지금. 삼박자 축복이 나쁜 건 아니지만 원래 뜻은 그건 아닌데 여기서 빗나가구나. 모두가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원 잘된 자체가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말씀대로 사는 기쁨, 섬김의 기쁨, 그거 자체가 주님 사랑한 그 기쁨으로 끝나야 돼. 그러면 다음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 범사에 잘 되고 싶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없구만. 예배가 수단이잖아. 하나님의 수단이잖아. 목적 어디가 있어? 신랑과 신부 관계, 그게? 아버지 자녀 관계요? 신랑과 신부 관계는 무슨 관계? 한 몸이고, 부자 관계. 자녀, 신부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어는 신부,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줬는데 자녀가 자녀에게 하나님 닮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니까 그것이 감 기뻐야 되고 우리가 한 몸을 신부로 불렀다는 것은 얼마 그 자체가 행복이고 너무 좋아야 되는데 신부 되고 자녀 된 게 그다음에 뭐 주랍니까 하고 맨날 주님과 흥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 순수한 주님의 피의 사랑을 그렇게 타락시킨 이 잘못된 신학자들아. 전부 본질 회복이 뭘까? 다시 피의 사랑에 울어야 되고 회개에 울어야 되고 죄 용서에 울어야 되고 지옥 갈까 감사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가 주의 충성한 것도 뭐요? 빚진 자가 빚을 갚으러 빚 갚은다.
하와이 5시에 부른 말, 우리 인생들. 오후 5시, 11시, 하고 5시. 핸드폰 누가 부릅니까? 근데 열심히 이러잖아요. 자, 3시, 6시 일찍 온 사람들은 한 대나리온 약속. 한, 이러고 막 꾹 참 한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 기다리고 앉았네. 근데 오후 5시에 부른 말 사람은 그 약속이 없어요. 약속 없어. 그냥 장터에 놀고 있는 일이라. 그저 그 날짜에 배 굶고 벌벌 떨어야한 상황인데 나를 불러준 그거에 그냥 감사해서. 그래서 바로 은혜를 안 사람은 오늘 또 은혜 그 사랑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난 하오 5시 장터에 놀고 있는데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때 감사한 사람은 그 아무 관계없이 죽도록 충성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일하는 건데, 뭘로 싹군 돈 받고 생각 사귀잖아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너 두 명으로 개척했지, 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했지. 아무것도 없이 방에서. 신학생이. 광주에서 그 당시 고속버스 4,300원을 없애갖고 2,100원짜리 완행열차 타고 다니고, 제 이 키에요. 54kg 넘어간 적이 없어. 바싹 나와가지고. 때로는 뭐, 밥도 굶을 정도요. 그 악착같이 기적했어요, 막. 학교 다니면서. 너 그랬잖아. 그래요. 밤새 철회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게 하나님 보여주고 들려주고, 막. 원래 제가 그런 사람 아니고, 하도 그러니까 살라니까 막 몸부림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복이더라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영적 체험을 주었더라고요. 근데 너는 그런 자야. 너 같은 게 감사해. 지금 안 되었게 네가 그래도 담임 목회하고 있고 하지 않아. 나는 너무나 과분해. 여러분 항상 나는 너무나 과분해. 나 같은 거 그게 하오 5시 인생 그 기초가 그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오 5시 인생 장터에 놀고 해서 나를 쓰였습니까? 항상 감격해야죠. 기본이 우리는 죄에서 지옥 갈 사람 구원시켜서 피 주고 샀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왜 변질된가? 내가 대단한 사람 뭘 대단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알아요. 날마다 저는 아무것도 무익한 종입니다. 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내 남편 따지 마세요. 머리로 알고 나는 내 남편이 나한테 너무 과분해. 내 아내 너무 과분해. 저는 다시 그 마음 받았어요. 제가 나 우리 삼아한테 잘해준 것도 없어요. 맨날 막 철야 금식 말하고 막 먹기만 하고 막 뛰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되냐. 아이고 나 같은 거 따라와 살아준 거 고맙다. 우리 교회 홍역을 했거든요. 나가고 별사먹고 얼마나 장기 그 정치스럽게 하지 마. 근데 막 그래갖고 어쩌란 말을 막 나가고 그래갖고 시험 나가고 나가잖아요. 광주 그런 지역이. 근데요 그 나가는 안수입사 장로 그럴 수 있어. 막 아픈데 우리 사모 눈치 본 거야. 우리 사모 몰라서 무슨 건데 아니 둘이 침원에 아까 밥을 먹을 때 그 심정 아십니까? 주여 왜 이럴까 몰라. 어쨌든 근데 내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우리 사모한테 미안하다. 나 따라서 살면 얼마나 힘들어. 힘들지 어렵지. 그 전에는 나같이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해. 근데 따라 살아준 것만에 감사해야 되겠더라고. 할렐루야. 도망가면 죽었어. 나는 내 사명이고 나는 기도의 불도 받았으니까 하고. 다시 무슨 말하고 싶냐면 나는 너무 과분하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 성도들이 나는 비전 선교교회 집사 장로로서 여기서 은혜 받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 나한테 눈빛을 안 주고 새로운 사람한테만 관심 갖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나한테 관심 갖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한테 그리 가라고 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뭐요? 그럴 수 있다는 자체가 주님 만났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그 기쁨이 있으니까 다 죽어도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만족해서 밤새 주님 만나서 기도 응답받고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 있으니까 다 주어도 괜찮아. 근데 받은 것이 없으니까 다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죽어도 준 사람 있고 뺏긴 사람 있어요. 사랑해서 주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물론 저도 사실 진짜 목사로서 진짠가 가짜야 저는 가짜야 진짜 사랑 못 해줘요. 내 몸에 향기가 나더라고. 그리고 능력이 향기가 있어 대적인 일을 못 해줘 하니까 막 쫓겨.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성도들은 이제 있는 성도들 날 알아요. 진짜 나 사랑해요. 눈물로 사랑해. 진짜도 남아요 또. 아 근데요 이제 지금 부흥되고 있어. 지난 주간에는 경사 차원에서 오셨지 전주에 등 목포 등록 오지 외우고 있어. 막 서울에서 몇 가지 이사 왔다니까.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이사까지 왔어요. 근데 진짜 믿음 좋아 그런 사람들 이제 무슨 거로 와 알곡들이 아 뭐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무슨 얘기냐. 난 항상 부담을 느껴요. 주님 제가 말만 뻥뻥거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실망 안 드리고 우리 성도 실망 안 드리고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내 사실 그렇다. 진실하게 살겠다. 살겠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은혜로 산 사람인가. 본질 회복이 다른 게 아니고 주님 사랑에 감사 감격의 십자가 피해 사랑해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 모션 쓸 것도 없고 흉내낼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좋고 영혼이 좋고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고 설교가 좋고 그냥 왜 내가 주의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 있고 가지가 난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너무 행복하고 저같이 부족한 것이 불러주고 요가 설교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기타 가면 이제 12시 내 강주 가면 내일 이제 1, 2, 3, 4부터 해야지. 밤에 해야지. 모레 막 또 집회 부흥집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면서 감사했네. 왜? 이런 교회가 나 같은 거 불러줬잖아. 그리고요, 안전 목사하고 또 유튜브 찍었잖아요. 여러분, 나 행복은 어디가 있는가? 동지를 만난 거야. 누구 만난 거? 마음이 통하고, 그냥 순수하게 다 내려놓고 주고 싶고, 진짜 만나면 진짜끼리 좋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이겼고, 여러분, 이제 새롭게, 여러분 교회가 놀랍게 폭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팔복이 얘기하면서 있는데 단계가 있는데 한국의 문제는 뭐인가? 에베소서 사에 보니까 어떤 사람 사도로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로 전문 썼으니 자 급수가 네 번째 목사가 나오더라. 그러면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가 있더라고요. 지금 사도급이 있어요. 사도급, 선지자급이 총회장으로 좋고 있어. 근데 현재 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대형교회 되고 뭔가 좀 정치력 있고 그러면 그들이 총회장, 그들이 결정에 의해서 한국에 끌고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신성준 목사 책 보면 제 종교개혁이라 해야 될까? 그때 가브리 선생하고 얘기를 해요. 종교개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재 제도권에서 현재 당의 노예총회가 있는데 뭐 다 노예총회가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것도. 근데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고 영의 사람 사도급 선지자급 돼가지고 오히려 선교사 개척교회 사도급 있어요. 영의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낼 수 없어. 조직 제도권 자체가 뭐 알겠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신학으로 해갖고 수면만 모이고 상이 많이 내면 그 사람이 총회장 그 사람 말에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한국에 개혁을 했는데 총회만 다 다르고 누가 대장이야 누가. 내가 대장 된다 해야 대장 되냐고요. 조직이 돼야 되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새로운 루터 같은 새로운 개혁이 바라 어떻게 볼까. 나는 그 꿈을 꾸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광주가 중요하잖아요. 3년 전에 세 번 금식성했어요. 한 번에 1,000명씩 이상 전국 금식이었고 3일씩 아, 그때 응답이 왔어요. 문사 용을 잡아 죽인 거예요. 이 주사파 용들이더라고. 막 영싸움이 막 그렇게 해서 그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뭐라고 한가? 용서 드리세요. 내 개, 전국 금식이니까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광주 사람 한국 살고 북한 살린다. 세계 살린다. 근데 이번에 제가 광주에서 피터게 싸웠잖아요. 끝까지. 나는 그거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게 또 응답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개혁인데,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황교안 장로하고 통화를 해갖고 그분을 만나겠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 그럼 네 가지 메시지 알죠? 첫째, 목사 회개해라. 두 번째, 교회 연합하고 정부와 대항해라. 세 번째, 예배. 비대면 아니다. 예배 드려라. 네 번째, 4.15 부정선거다. 그걸 6월 달에 13일 회개하고 주임 받은 사람이 그걸 서울 근교에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의장이 참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너의 그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한자 예비해놨대. 근데 저라고 그래요. 저라고. 그래서 저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성격은 고드니까 그냥 더블 싸울 때도 목숨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타올 줄 모르잖아요. 지금도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추석 전에 갑자기 유튜브 모이라게 갖고 그때부터 떴어요. 최재형 씨가 8% 거라고 하더니 그 기독교 이쪽 와서 한참 15% 거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 선거 전에 만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부정선거를 막지 않으면 진다. 하나님 그랬대. 선감시다 모집해라. 그래서 그분이 10,000명 모집해갖고 지금 이번에 공을 세웠어요. 이제 보면 황교안이 그냥 말이기 때문에라도 감시단에 의해서라도 저들이 더 부정 못 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했더라면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 나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겨도 건소차를 이긴다. 내가 그때 있을 때는요. 이기면 완전 이긴다고 이제 여름 막 돌았잖아요. 건소차를 이긴다. 그 맞았더라고. 저는 일단 기도를 해요. 제가 이 선거 전에 만나가지고 황장님 이번에는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윤석열 인양만은 기질고 불도저식 미니까 도로 같으면 그냥 땅 깎고 미루고 집 같으면 새로 짓고 나면 안에 내장공사는 당신이 차기 대통령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쨌든 간에 공을 세웠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근양반이 되게 되면 우리 한국 기독교로서 정말 우리나라 변화시킨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은 같이 기도할 일이고 비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그러면서 진리운동하는데 현재 본질회복운동에 우리 안양 목사님 고병찬 목사가 처음에 더불시 반대의 통합적의 집회 그 장소에 만나가지고 처음 만났어요. 유튜브를 봤죠. 아, 대부분 두 분 다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두 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이 일어나면 우리가 밀어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 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안 돼. 총회장급 정치인 사람 우리는 안 밀어요. 근데 어떻게 날 알았을까? 나는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거 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본질회복의 사무총장을 하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본인의 기억을 나는 전화할 때 안양 목사님 사무총장 하시는데 한 가지 꼭 내가 묻고 싶습니다. 상부상조로 하면 안 됩니다. 상부상조가 좋은 말 같지만 잘 나갈 땐 상부상조예요. 같이 서로 도와. 근데 한쪽이 안 돼 있었을 때는 떨어져요. 상부상조는.
뭐 말하세요? 동기로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 하더라고. 이동 회장하고 똑같이, 그 이동 회장도 조직관에, 우리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얘기 했어요. 동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되고 있고, 이번에 33명 모임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근데, 원래 33명 모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애자인 33명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정부 비평 설교하다가 잡힌 목사가 33명이었어요. 거기 안냐 먹어서 고병찬나 김진홍 목사, 뭐, 김수기 장로가 쭉 해갖고. 그 제가, 아니, 32다고 32다고 33명이 참 놀랍다.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게 막 전화해서 모이자고, 모이자고. 그래갖고 33명 모였는데,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간 사람이 있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연락이 와갖고, 너라고, 이름 너라고 해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고, 너희들이 비프고, 뭐,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물론, 저부터 함량이 부족한 사람 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있잖아, 서로. 그래도 애국한 사람 있잖아요. 어? 나는 손영 목사 같은 경우는 대단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 어? 그렇게 하는데, 그래, 우리끼리 중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또 추천도 안 해요, 서로. 알고. 그러면 이 안에 안 들어 더 크고, 더 훌륭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 이 주사파 정권과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선언하고, 그리고 본질 회복 운동하고, 애국 운동하자. 그 추진한 사람 중 한 분이 저하고 통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애국운동 하다가 다 교회가 어려움당한다. 근데 서로 우리끼리 하나 돼서 어느 교회가 파괴되면 서로 돕자. 이해가 돼요? 서로 새벽에 똘똘 뭉치면 우리 대체 못 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교회 개혁인단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면 이제 물론 33명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제가 3월 달에 모이고 4월 달에 또 모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 오픈해갖고 330도 좋고 3300도 좋고 뭐 오픈하자 우리가 시작은 했지 않냐. 응? 그리고 뭐 다른 의도 없다. 애국운동하다 교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 교회들인데 어떤 야심 정치욕이 없다. 다 고난당한 사람들이니까 그걸 비평하지 말고 물론 여기서 그래도 애국운동하고 지금 보세요. 정권이 바꿔졌다 하더라도 교계가 누가 어른이냐고요? 총회장, 노회장이 어립니까? 어느 개인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뛰어납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33명이 자꾸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모이다 보면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중심 축이 제가 말한 것은 방향인데 방향이 오늘 엘리야같이 불이 떨어져야 되고 정말 목숨 걸어야 되고 교회 사랑하고 그러면서 열합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누가 대장단이 없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어르시니까 그분을 대장으로 해놓았을 뿐이고 다 우리끼리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누가 핍박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느 한 개인이 교단도 나눠지고 다 분열되고 그런데 말로 되냐고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만 되는데 서로 섬기고 사랑해서 인정해 주면서 세워주고 복음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왜 안 따르겠습니까? 내가 희생 헌신해 주는데 얘 안 따르겠습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냐고 가만히 돈 줘보세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찡해요. 사람은. 그리고 다 섬기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따르지. 그러니까 다 연합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서 다시만 WC가고 뭐 비대면이라 해갖고 엉뚱한 짓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류원 가운데서 대형교회 그들이 끌고 가서 다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기철 목사는 없어요. 그 정신과 사상에 의해서 순교적인 정신 가지고 같이 연합한 그런 사람이 끼리 모여가지고 본질 회복 운동하고 새로운 교회 운동하고 그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어느 한 사람 루터 같은 그런 인물이 없다 하더라도 루터의 정리가 사상 가진 사람이 연합해갖고 많이 모여갖고 그래서 같이 갈 때에 한국은 새로운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서 누가 섬기고 누가 사랑하냐 자연히 알아요. 그리고
다 인정을 하게 돼요. 그것은 누가 세워주고, 여러분 높이고 낮추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고 영성이 있는가 어떻게 사는가 오히려 지도자를 찾아요. 내가 지도자 될 거 없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아님하고서 개인적인 능력은 따라갈 수가 없어. 저분은 머리가 천재도 뭐 암소원도 다해 부르고 뭐 와.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난 알아요. 저는 눈물 골짜기 두 명 개척이 겪어봤잖아요. 근데 그걸 이기고 인내심 그러면서 그 기도로서 영성 내성이 강해지고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영성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뭐냐. 의식 구조가 주님에서 죽겠다가 십자가 지겠다고 순교겠다고 가장 낮은 자세에서 섬기겠다 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지 말고 오직 희생 헌신하면서 한국교회를 품고 울고 세워주고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힘들까 다 교회가 되고 싶은데 저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작년 11월에 두째 주간에 처음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저녁에 마음이 쨍 아파오는 거예요. 무엇이 아팠냐? 40개 교회가 문 닫았다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많이 나가고. 근데 나는 그래 강단 있잖아요. 설교 못한 목사 얼마나 힘들까. 그때 내 마음에 감동이 목회 세미나를 해라. 그런 마음. 저는 목회 세미나를 그 전에 중국, 러시아 막 인도네시아 가서 한 때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한 1,000명도 제가 목회 세미나를 해봤고 저는 원고 없이도 2박 3일 동안에 시간 제가 만난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 하고 쭉 그 있어요. 강의가 만들어지더라고. 설교 강의가 틀려. 강의 논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쭉 그걸 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그걸 해야 되겠다 하고 오라 했더니 한 150명 왔더라고. 11월에. 그 후에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네 번 했어요. 계속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주면 하나의 복 주는데 우리 교회 회복되고 있어요. 진짜요. 왜? 오고 있어요. 유튜브 계속 뜨지요. 외국에서 듣지요. 설교 세 번 나가지요. 나는 우리 교회 부흥되려는 거 아니거든요. 그 교회들, 어려운 교회도 오라고 그래갖고 교통비를 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 교통비 처음에 온 그 숫자만큼 해서 경비를 준 만큼 그 주간에 외부의 성금이 들어왔어요. 꼭 그 액수가. 내가 와 하나님 다 하시네. 근데 지금도 하나님 그게 나는 어떤 게 느끼냐. 그래서 헌금력 들어오고 외부에서 오고 감정 아니고 내가 주님의 감동이 있었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내 삶을 또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번 주간에 이제 그제는 강사 많이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계 강사 많으니까 회계 기도 시간이 없어. 막 쉽게 장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나 혼자 하면서 한 단계 말씀으로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깨닫게 오고 오신 분 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띠까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봐야 돼요. 그때. 지난번에는 금식성이 했어요. 왜? 선거 앞이니까. 급하니까. 그때 하나 인도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연합하고 동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결론은 성령에 불과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에서 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고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한국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